Finally, NCT Dream Come Back. 나 이거 진짜 처음 봐. 네. 자, 저희가 오늘 언박싱 해볼 앨범은요, 마피아 차 버전이에요. 네. 아, 노란색 뭔가 좀 생각지 못한 색깔이야. 약간 이게 영화 같아. 야, 이럴 땐 반지 쓰는 거야. 반지 안 써도 할 수 있어서. 네. 자, 천재 재지 글리치 모드 앨범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CD가 예쁘다. 옛날에 영어하고 가 잡지. 영어 그 교과서. 첫 페이지에 바로 마크 형. 오, 그러네.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이렇게 다 되어 있네. 오, 나 로또야. 나 두 장 들어 있어. 아니 근데 봐봐. 이거 우리 다 섞은 거 같은데? 그러네. 나 두 장 있어. 너 갖고 온 거 아니야? 이거 있어, 갖고 온 거. 와, 철라 너무 괜찮은데? 와, 진짜 잘 나왔어. Yo, actually like for real. Actually like for real. 와, 나 나왔어. 아, 이거 아니구나. 구성품을 살펴보면요. 네. 아, 이겁니다. 바로 그게 바보스 볼티캣, 글리시 아르케센터. 본티캣을 서클 카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 나도 가고 싶어. 몰래 우리 딱 분장하고. 좋아, 재밌어. 딱 가는 거. 나중에 진짜 가자. 네. 여러분 혹시 만나면은 네. 살짝 인사해 주세요. 네. 글리치. 박지성 이해찬. 나 못난 친구 이거 뭐야? 스티커 이렇게 들어 있고요. 처음으로 생긴 거 같은데, 그죠? 네, 이거는 와. 공통으로 들어 있고요. 이쪽은 이거, 저쪽은 저거. 네. 천지에 이거. 저거.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재민천 로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던 게 저희가 이번에 팝업 스토어 티켓을 줍니다. 맞아요. 당근식 교환이 가능하다. 아, 이게 왔대 그때 왔대 그때 왔대 그때 이번 따로 방송하는 마치 글리치 모드. 재민씨 오프링 포토북 스티커 그 다음에 포토카드 이거 뭐야? 병품 엽서. 병품 엽서. 와, 포스터, 많다. CD, 티켓 너무 많아, 너무 좋아. 엄청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좋아? 여러분, 많아야 좋지. 여러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흔들면 다다다다다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있는 거예요. 땡스투. 아, 진짜. 네, 이렇게 있고요, 땡스투. 다음 저는 포토카드 우리 제노가 나왔습니다. 지성이 이거 너무 좋아. 귀여운 스티커가 있고요. 아, 스티커 예쁘다. 아! 야, 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솔직히 잘 나왔다. 인정. 자, 병풍 엽서인데요. 이건 좀 특별하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어떤 거예요? 오. 잠깐만. 오! 이렇게 뜯어서. 찍을 수 있는구나. 물론 여러분은 뜯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마크 형이네. 와, 역시! 뒤에 버퍼 갖고 갔어. 근데 나 이 티켓 진짜 뭔가 약간 깨알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 앨범 제일 갖고 싶은 거. 약간 그 느낌이다. 시리얼 박스에 그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 초콜릿에 골든 티켓 나오는 것처럼 또 런쥔이랑처럼 이렇게 또 투샷을 아 찍는 게 너무 또 멋있게 각자 뭔가 개성이 많은 옷들을 잘 입은 것 같아요. 이 착은 제노 씨랑 막시 되게 저어했던 착인가요? 맞아요. 아이고 많이 고생했어요. 이 앨범 느낌이 굉장히 외국 잡지 약간 이런 느낌. 우리 다 네일 했잖아. 맞아요. 진짜 인생 처음인데 했어? 다들 지금 이쪽 앨범 안에서 상당히 지금 신이 나셨어요. 안에서. 신이 네? 나셨어요? 네, 지금 상당히 보시면 다들 신이 났어요. 지성 표정 보세요. 혹시나. 이번에 재민이의 표정들이 굉장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굉장히 네. 약간 화가 나 있더라고요. 네. 되게 약간 이번 화난 이미지인가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양꼬치 꼬치 컨셉입니다. 양 H이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건들건들한 바이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철로 잘 나왔다. 이거 쓸지 몰라갖고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로? 다른 멤버들은 원래 하던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저랑 마크 형이 이렇게 갑자기 보다가 서로 아 같이 촬영하고 있는 게 둘이 장난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게 나오는 거죠. 맞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생각만으로 난 행복해져. 와, 우리 이렇게 보면 진짜 좀 마피아 같아. 우리 좀 무서워. 이렇게 딱 있으면
아무도 와, 못 들어와요. 그때 엄청 추운 거 같아. 밖에 눈 내렸었어요. 근데 저 티셔츠 입고 있었어요. 아 맞다 맞다. 너의 점이 많이 돋보인 거 같아. 고마워. 그게 사진, 매력이야. 이번 사진 특히. 어 괜찮아. 이거 싫어야. 이거 안 뜨거웠어? 진짜 무서웠다. 혜찬이가 성냥을 물고 있는데 진짜 뜨거울 것 같았어. 나 약간 진호랑 한 몸 됐어. 너무 좋은데? Can we go back? 떠나볼래? 너의 그대로. 와 여러분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이게 있고. 네. 그리고 뒤에는 이게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우와 우와 우와. 이건 약간 몇 명 다 안 들어갔나 봐. 우와 우와 우와. 아 다가 아니구나. 멋있는데? 지금 이 카드가 우리가 뮤비에서 사원증 카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면 헬멧이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 얼굴이 있어요. 이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아 귀여워! 대리모 잘 어울려요. 혹시 이 사진을 위해서 뭐 팔을 관리하셨나요? 뭐 로션 정도? 아 로션 느껴져요. 느껴져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또 이 티켓 보시면은 딱 보시면 여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위로 20길 57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 팝업 스토어에 방문을 해서 직접 우리 콘텐츠를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많은 방문 부탁드리시고 네이버 예약으로도 이제 콘텐츠 팝업 스토어를 이제 뭐 콘텐츠 팝업 스토어래 무슨 소리야 지금 글리치 아케이드 센터로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예약하셔서 많이 많이 구경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글리치 모드 상당히 지금 저는 되게 장난스럽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아,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왜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야 조용하라고. 큰일 났네. 멋있는 화장. 저는 차를 부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스티커 너 화가 많이 났는데 확실히 되게 악동스러운 이미지를 잘 해준 것 같아. 우리는 다 약간 파이어 같고 다. 야, 나 마지막에 나 카메라 바로 차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약간 좀 상태인데 발로 카메라를 찼어요? 주유 거반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 맞아 진짜 났었어.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 진짜 나죠. 난 이번 컨셉 중 지성이가 제일 잘 나왔다 생각해. 난 너 지성이가 진짜 은색 머리랑 너무 잘 어울려. 난 너. 멋있다. 좀 마음에 든다 진짜. 이 머리 할 때 소감 어땠어요? 네 런쥔이가 많이 놀렸어요. 와. 머리가 그게 뭐냐고. 약간 와하고 시크한 그런 느낌. 와. 멋있어. 아 철론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어. 이거 할 때 내 옆에서 메이크업 받고 있었거든. 이게 맞나 이런 표정으로 아, 받고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철로 이렇게 보면서 그거 맞아. 이랬거든. 아 근데 이거 찍을 때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철로도 마음에 들었어. 개인적으로 이번 글리치 모드 앨범이 좀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아 진짜 기대 많이 돼. 좀 많은 분들께서 NCT 드림 하면 떠오르는 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진짜 앨범도 이번에도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나도, 진짜로.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네. NCT. NCT 드림. 귀여워. 그대로 있어. 인스타 올리고. 아 진짜로 빨리 사진만. 아, 싫어. 아 형 얼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지성이. 철로 착색 안 됐어. 철로. 스마일. 착색 됐으면 진짜 재밌어. 네 혹시 이 앨범에 관한 이제 후기 재질부터 한번 말씀해 보죠. 일단 미끌미끌해요. 아 근데 전 좀 걱정되는 게 보통 네. 저희가 앨범에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네. 미끌미끌한 재질은 약간 줄어들어. 번져요. 잉크가 줄어들어. 번져요. 네. 그걸 위해서 뒷면도 있습니다. 뒷면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살짝 달라요.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번져도 아, 좋은 마크펜 사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다 할 수 있습니까? 안쪽에다 할 수 있습니까? Thanks to. 맞아요. 제가 Thanks to를 한 세 번 붙였나요? 아, 내가 아쉬워가지고. 야, 글 알아볼 수 있는데? 야 근데 너 진짜 대박이다. 나 진짜 잘 쓰지. 글씨는? 아니 뭔 컴퓨터야? 어? 런쥔 씨 이거는 뭐예요? 바로 디지 팩입니다. 디지 팩입니다. 이거를 이제 물에 놓고 녹인 다음에 얼굴에 팩? 그러면은 이 사진처럼 될 수 있다는 아 얘기가 이거를 이게 시트 팩 안에 들어있는? 네. 아니 너가 먼저 해. 이거 보면요. LP처럼 돼 있어요. 사이드 1, 그러네. 사이드 A, 사이드 B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아 진짜 예쁘다. 아 여기엔 또 포카가 다르네. 요! 아까 아 지성이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아! 기성이 진짜 잘 나왔어요. 잘 나왔네, 봐봐. 근데 마크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셀카는 언제 들어요? 나 좀 잘했어. 잘 나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디지팩트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난 요거 좋아. 아 라이트예요? 아니 이거 왜 두 개씩 들어있는 거야 난? 너가 그 워킹 거야. 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왜? 공평이야지. 그것도. 근데 그런 짜릿한 거야. 기분이 있잖아. 디지팩이라고 요즘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아. 플라스틱 사용을 또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좋은데요? 너무 좋아. 종이 버전으로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왜? 이거 지상의 포카 나오지? 포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오 이쪽에도 네. 이쪽에도 이 티켓이 들어있네요. 이거 어떻게 이런 포스터? 미니 포스터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아 이게 구겨져가지고 되게 이상해. 이제 안에 멋있다 근데. 야 있어. 이거 나 품사해도 돼. 야야야 안돼 안돼 친환경적인 디지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제 컬렉션 별로 이렇게 모으는 걸 참 좋아해서 만약에 저였으면은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으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튼 여러분 저희 정규 2집 글리치 모드 버퍼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팩과 글리치 모드 버전의 앨범까지 글리치 버전 헷갈린다. 입에 붙었어요 글리치 모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저희 정규 2집 글리치 모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리고 포카 꼭 원하시는 거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안녕, 안녕.